드디어 괴담 동아리가 다 모였구만. 그럼 나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이번 이야기는 괴담인지 진짜인지 모를 이야기야. 실제로 피해자가 나왔었던 귀신이라고. 그럼 잘 들어봐. 10년 전쯤 일이었지 아마. 옛날에 사이가 좋은 부부와 금쪽 같은 딸이 살고 있었어. 아주아주 화목하고 부자인 집안이었지. 그러다 아빠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어. 둘을 가져와, 둘! 그렇게 착하디착한 아빠는 모든 걸 포기하고 술에 쩌들어 포악한 성격으로 바뀌어버렸어. 술 좀 그만 마시고 제발 나가서 일 좀 해요.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뭐? 네가? 왜 돈 때문에 나한테 아량 부려가서 시집온 거지? 이제 못된 여편 내놔두려고. 왜요? 당신 진짜 최악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해, 이 쓰레기 같은. 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 야! 그렇게 엄마는 아빠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가버렸지. 엄마가 사라진 아빠는 이젠 엄마가 없으니 그 딸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지. 세상 모든 여자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내가 너희들 없었어도 어서 그러고 했단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야. 술 가져와, 술. 야, 뭘 봐. 너도 내가 만만해? 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 에이 녀석, 지금 보니까 네 엄마랑 눈빛이 똑같아. 아? 날 무시하는 눈빛,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마. 아! 아빠는 아이의 눈을 뽑아버리고 아이는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 그리고 아빠는 근처 사람들의 신고로 감옥에 가게 되었지. 오줌 싸점.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래. 잉여도로 44번지에 있는 집에 가면 사람이 죽었던 곳이라 아무도 이사를 오지 않아 폐가로 남아있어. 거기서 눈이 없는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이야기가 진짜라는 증거지.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세상에 귀신 같은 건 없다고 했거든. 근데 저주내긴 했네. 그러게 말이야. 아, 근데 귀신 있으면 한번 보고 싶긴 하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다녀와 볼래? 귀신을 진짜로 볼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 우리가 그러면 무서워서 못 다녀올 줄 알아? 리얼 리얼? 늑대야 다녀오자. 뭐 다녀오면서 기념품이라도 가져다 줄게. 가자. 가자. 잠시만. 혹시라도 눈 없는 귀신을 본다면 허락 없이 너의 눈을 쳐다봐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면 용서해준다고 했어. 그런 거 할 일 없어. 야, 저 듣기 전에 빨리 가자 잡으라. 그래, 그러게 말이야. 댕댕이는 귀신이나 믿고 완전 지금도 어린애 같다니까. 내가 없다는 거 증명하겠어. 가자. 저러다가 진짜 마주치면 큰일 날 텐데. 근데 니아는 어디 갔지? 눈봐서 미안. 에휴, 리아는 순수한 건지 겁이 많은 건지. 여기가 귀신이 나온다는 곳인가? 뭐 느낌은 있네. 그냥 낡아빠진 집이기만 한걸. 귀신아, 재밌으면 제발 나와서 나 좀 재밌게 해주라. 응? 야, 들어가보자.
야 이거 케첩이야. 케첩이야? 아 뭐야 그, 빈 줄 알았네. 누가 여기 햄버거 시켜 먹었나 보다. 아 근데 이상한 냄새 나는데 딴 데 가보자. 재면아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 딱히 그냥 전부 다 낡아 빠진 가구들 뿐이던데. 아 그러게 드럽게 좁네. 뭐 2층 한번 가봤다가 집에 갈까? 응 가보자고 고고. 아이 댕댕이 진짜 재미없어. 뭐 없냐? 진짜 아무것도 없네. 여기 뭐 사진 이거 하나뿐인 것 같은데. 에이 따로 뭐 재밌는 건 없네. 근데 여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 누나! 이게 무슨 소리지? 괴물이다! 진짜 눈이 없어! 같이 가! 허락 없이 너의 눈을 쳐다봐서 미안해! 그게 있잖아. 내가 잘못 본 거지. 그치 자매라 맞지? 나 집에 갈래 오빠. 혹시 너의 눈을 쳐다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가라고. 오빠 쟤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분명 잘못 본 거야. 세상에 귀신 눈 없어.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분명 잘못 본 걸 거야. 이제 자자. 왜 허락도 없이 내 눈을 봐? 어제 애들은 괜찮으려나? 아휴, 쟤는 아직도 저러네. 얘들아, 어제 귀신을 봤어. 차별아! 그럼 혹시 내가 말한 주문은 외친 거지? 나는 했는데, 근데 늑대가... 얘들아, 놀라지 말고 잘 들으렴. 늑대가 눈에 큰 부상을 입어서 당분간 학교에 못 나올 거란다. 일단 수업 준비하고 있으렴. 선생님은 이만. 설마 늑대는 그 주문을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무서웠는지 막 도망쳐버렸어. 괜찮아, 아직 방법이 있어. 보통 내가 자주 읽는 테마록 책에서는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해. 그러니까 다시 그 귀신을 다시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면 늑대의 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원한이 안 풀리면 우리 눈은 없어지겠지? 그럼 안 갈래? 그러면 늑대가 평생 앞을 못 봐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은 거 아니야? 아이 아니지! 그래 우리가 늑대의 눈을 찾아주자. 그래 잘 가 얘들아. 너무 가는 거야 말지. 아 난 왜? 아 늑대 녀석. 역시 그 괴담은 진짜였어. 그래서 귀신은 어디서 나온 건데? 아 2층에서 가족 사진을 봤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었어. 그래 2층으로 가보자. 리아가 당했나봐! 리아야 괜찮아? 여기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먼지 눈 들어갔지? 아 진짜 놀랬잖아 이 팍! 2층으로 일단 가보자.
나 싫은데? 일로 와! 아, 이 가족 사진인 거지? 야, 가족 얼굴 다 똑같이 생겨. 말하자면 점 아홉 개. 그래도 귀신을 화내면 어떡할라? 귀신 어떻게 화내? 오, 너 애들 허락 없이 나와서 미안해. 너 애들 허락 없이 나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나 진짜 죽을놈이야. 나 진짜 미안해.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죄야.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대답했으면 좋겠어. 살려줄 거야. 어떡할 거야? 잠깐만. 죽일 거야? 잠깐만 가지 말아봐. 너 혹시 원한 같은 건 없어? 우리가 너희 원한을 풀어줄게. 봐주는 거였어? 동네 아저씨들 소문에 따르면 너희 아빠는 가만 있어! 잉녀말 교도소에 있다고 했어. 그게 거짓말이라면 오늘 밤 너네들 눈을 다 가져갈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내 친구 늑대의 눈을 돌려줘. 소문이 사실이길 기도하자 얘들아. 먼지가 내 눈에 들어갔네. 나 진짜 놀랐다. 여자는 다 쓰레기야. 다 죽어버려. 아빠. 아, 이 소리 분명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맞아, 내 딸 목소리. 어? 분명 내가 죽여버렸는데. 뭐야, 이젠 환청까지 들리나? 내가 정말 미쳐버리긴 한 건가? 찾았다 아빠. 어? 아!